블랙헤드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피지가 몽글몽글하게 나온다고 해야 하나? 오, 피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세린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좀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오, 송송 빠진 게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블랙헤드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하는 방법은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엄청 간단한 방법이니 그럼 시작해볼게요.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코에 있는 피지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코랑 손에 물기를 닦고 바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화장솜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고 사용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팀기가 있으신 분들은 스팀기로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여기다 화장솜을 넣어가지고 코에 올려줄게요. 화장솜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물에 두고 쭉 짠 다음에 코 위에 한 30초 정도 올려줄게요. 평소 블랙헤드 관리는 클렌징 오일로 하는 게 가장 자극도 적고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헤드 관리할 때는 그냥 샤워하고 나서 클렌징 오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좀 클렌징 오일이 나한테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피부과에서 블랙헤드 관리를 하면 스팀 타월로 코에 올려준 다음에 토너 같은 거를 코에다가 올려주고 워터 필링기로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터 필링기는 살짝 자극적이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효과가 좋긴 하나 계속하면 모공이 조금 넓어지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저는 워터 필링기는 건너뛰고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해줄 겁니다. 바이에콤 하트리프 블랙헤드 클리너입니다. 요거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솜 새 거를 준비해주고요. 충분히 적셔줄게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건 엄청 대용량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저희가 구하기 힘드니까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적셔주고 나서 코 위에 올려줄게요. 이런 코뿔 옆에도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턱에 화이트헤드가 정말 많아요. 턱에도 붙여줄게요. 항상 피부과 가면 턱이랑 코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10분 동안 불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가 몽글몽글하게 나온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10분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0분이 돼서 한번 떼어볼게요. 이게 좀 자극적이긴 해요. 민감 피부이신 분들은 원액 2, 물 1 해가지고 조금 희석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피부과에서 했을 때도 느꼈지만 조금 따끔따끔하긴 해요. 그렇다고 저한테 막 빨개지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원액 자체를 썼고요. 이제 검정 면봉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긁어볼게요. 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워터 필링기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건 비추천드리고요.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면봉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면봉 아니면 그 피지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오, 피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꽤 나오죠? 바세린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턱 화이트헤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 밑에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려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잘 안 나와요. 코에 있는 코 블랙헤드만 나오고 화이트헤드는 거의 안 나왔는데? 그래도 코 피지 정리가 꽤 잘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아까랑 밝기도 똑같고 필터도 없는데 좀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송송 빠진 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블랙헤드가 잘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큰 구멍도 생겼어요. 블랙헤드가 꽤 크게 빠졌나 봐요. 블랙헤드 제거를 하면서 코 모공 속에 있던 블랙헤드가 빠지면서 지금 모공 속이 비어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공에는 피지가 차면서 블랙헤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모공에 수분을 빠르게 채워줄 거예요. 일단 방금 블랙헤드 제거한 걸 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먼저 화장솜이 필요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토너는 보나주르 그린티 워터밤 토너입니다.
이게 녹차 토너인데 녹차가 피부 진정하는 데 좋잖아요. 그래서 좀 피지 정리할 때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깨끗이 닦아줄게요. 그리고 아까 화이트헤드 정리한 턱도 깨끗이 닦아주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를 제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자극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딩젤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미샤 아쿠아 펩타이드 아이스 수딩볼입니다.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게 좀 좋은 게 이렇게 수딩볼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스 쿨러 없이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살짝 눌러서 짜면서 마사지를 해줄게요. 엄청 시원합니다. 꼭 이 제품을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알로에 젤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토너에 화장솜을 적셔서 토너팩을 해주던가 마스크팩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기 전에 살짝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마스크팩 이런 거 엄청 시원해요. 뭔가 자극됐던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 이렇게 짜가지고 수딩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 3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진짜 시원해가지고 진정이 확 되는 느낌이다. 오늘은 이 블랙헤드 클리너로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는 다른 방법도 제가 연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블랙헤드가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1,000만회가 넘었죠. 뷰티 채널에서 1,000만회가 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이제 스킨케어를 해주면 끝이 나는데요. 방금 바른 건 흡수를 시켜줄게요. 스킨케어는 항상 다 흡수시켜주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저는 보통 스킨케어를 토너, 앰플, 크림 세 가지 제품만 사용을 하거든요. 방금 토너 사용했으니까 이제 앰플을 사용해줄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앰플은 다룸 늘리프 앰플입니다. 제가 스킨케어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데, 다룸 이 앰플은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좀 피부가 예민했을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남자친구도 이거 좋다고 되게 잘 사용하는데 거의 다 써가지고 슬퍼요. 코에다가 발라줄게요. 블랙헤드를 관리한 날에는 좀 오일 성분이 없는 수분 위주의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모공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모공에 좀 오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날은 수분 위주의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해주고 나서 이제 크림을 사용하고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요거는 제가 선물 받았던 제품인데, 어퓨 마데카 소사이드 크림 2X 제품입니다. 제가 재생크림을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재생크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좀 학생 여러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요거 말고 원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2 제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2가 좋겠죠? 아, 너무 많이 짰어. 코랑 턱에 발라줄게요. 예전 재생크림들은 기름진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잘 때 막 이렇게 이불에 묻고 베개에 묻고 이런 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수분감이 많은 재생크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블랙헤드 관리가 끝이 납니다. 엄청 간단하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구멍 큰 거 보이시나요? 블랙헤드가 쏙 빠져가지고 대박이야. 짠! 이렇게 피부과에서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집에서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았던 느낌 그대로예요. 근데 효과도 너무 괜찮았고, 아까 면봉 보셨죠? 꽤 많이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용액 전체 다 사용하면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이랑 희석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에는 다른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브이로그 채널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